네, 반갑습니다. 4월 2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와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이버 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MTN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이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분들은 머니투데이 방송 보시면 되거나 또는 네이버 TV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입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뭐 니케이가 오늘 0.1%,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0.1%, 코스닥 0.08%, 뭐 이렇게. 뭐, 종가만 보면 어때요? 뭐 평이하게 흘러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평이하게 흘러간 게 아니었죠. 뭐, 장중에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복구가 되는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적인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구나.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오늘 코스닥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코스피부터 봐야겠죠, 그래도. 코스피는 오늘 지금 뭐 방향성 자체가 없습니다. 옆으로 이제 횡보를 조금 붙여 있는 과정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은 외국인은 지금 현재 이 투신의 연기금 언제 들어오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투신이 조만간 이제 그 포트폴리오 개편을 하면서 재편을 하면서 윈도 드레싱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간을 봐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너희가 빨리 들어와서 이 물량을 받아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 타이밍을 조금 기다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사실 이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방향을 나타내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안 빠진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를 한번 같이 보시면 봐요. 원래 항상 고가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전기전 접종이죠. 그런데 전기전 접종이 3위권 밀렸는 것이 금융의약품이 저가 권역에서 지금 반등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까요? 코스닥도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IT 종합, IT 쪽에 매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때요? 제조업이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매도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갑자기 깜빡깜빡거리네요. 방송사고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시면, 자, 지수 자체를 뺄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올릴 때 IT. 여기서 올릴 때도 IT로 올렸어요. 그냥 제가 얘기했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올라가야 되냐? 제약바이오도 같이 해줘야지만 이 포인트를 돌파한다 했죠. IT가 죽어버리면 제약바이오를 여기서 지킬 수는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자, 이큰 폭의 상승 자체를 보였던 것이 제약바이오였어요. 셀티론 헬스케어 달려가면서 지수를 이렇게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도 IT가 살짝 부진하니까 제약바이오가 어때요? 지금 셀, 헬, 신라젠, HLB 얘들 3대장이 다시 한번 올라와요. 지수가 어때요? 지수가 반등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은 지수를 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기본적으로. 대신에 우리가 오늘 종목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앞에서 달려왔던 종목군들이 한 번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뭐랄까요?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전체 시장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것부터 볼게요. 아시아나 관련주, 뭐 아시아나 항공, 뭐 아시아나 ITI, IDT, 수산물 관련주, 뭐 수산물 금지 관련해서 우리 CJ식품도 급등 났다가 오늘 상당히 또 조정폭이 더 크게 나왔죠. 뭐 사조식품도.
마찬가지로 한성기업 이런 기업들도 한성기업 올랐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조정폭, 상승폭이 조금 꺾이는 현상이었고, 아시아나 IDT 어차피 빠졌고요. 아시아나항공 조정폭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패스레이 관련주 와이엔텍, 그리고 또 코인텍 그죠? 조정 들어오고 또그 인선이엔티 조정 곧장 뭐 어제 상승한 만큼의 조정 들어왔고 KGTS 마찬가지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이런 고가 권역으로 넘어갔던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차익 매물 왜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중소형주였잖아요. 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얘네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여기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환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테마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도 시장을 봤을 때잘 없습니다. 지금 테마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죠. 사실. 아시아나 지난주 올랐고, 올랐지만 그냥 푹 빠져버리고. 수산물도 지난주 올랐지만 오늘 푹 빠져버리고. 쓰레기 관련주가 이때까지 계속 올랐지만 오늘 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타이밍이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미 늦는 타이밍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돼지열병 백신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자, 처음에, 예전에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주를 기억해보자고. 처음에 미세먼지가 불러 일으켰을 때 처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웰크론이나 마스크 관련주가 올랐죠. 마스크. 마스크 공기청정기. 그죠? 이게 가장 먼저 올랐어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위닉스, 뭐, 크린앤사이언스, KM, 웰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마스크, 내지 공기청정기 관련기. 근데 그 다음에 오른 애들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오른 종목군들이 이제 굴뚝 관련주. 굴뚝 관련주가 올랐어요. 굴뚝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해줄 수 있는 기업들. 저감장치 관련. 그 다음에 오른 것들이 뭐였어요? 이때 뭐 이제 집진 설비, 뭐 반도체 관련된 그 뭡니까? 이런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청정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또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스보일러 관련주, 경동라벤 이런 것들이 같이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순차적으로 한 개씩 빠지기 시작했죠. 3스텝까지 가고. 지금 돼지열병도 잘 봐야 되는 것이, 자,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돼지열병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뭐가 올랐어? 백신주로 얘기했죠. 백신주를 제가. 백신주를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뭐 기억하라 했어요? 중앙백신하고 제일바이오. 자, 그러면 이게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움직였던 게 뭐였어요? 돼지고기 관련주 움직였다. 돼지고기. 돼지 공급이 상당 부분 부족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 것이 뭡니까? 오늘. 어제하고. 가축, 가금. 오, 닭, 오리,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사료주. 지금 같이 움직이죠. 마리커나 뭐 이런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또 3스텝까지 또 넘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은 가장 늦게 빠질 수 있지만, 이 겉에 있던 것들부터 또 빠집니다. 이게 지금은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더탈것 같아요. 다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가 대장이고, 뭐가 2등이고, 뭐가 3등이고, 4등이고, 5등인지를 아셔야 돼. 재료 매매를 할 때는.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이 돼지고기 기업들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우리가 수입산을 먹을 때, 돼지고기를 어디 수입산을 먹어요? 덴마크나, 응? 그죠? 이런 북유럽 산이 많죠, 북유럽. 그리고 소고기는 호주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수입산이 많고, 이런 돼지고기는 북유럽 산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해서 먹나요? 아니었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움직이냐? 결국에는 기대감, 다른 부분으로 우려감이거든요, 우려감. 지금 이
돼지열병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지금 북한에 들어왔을 수 있다. 들어왔을 때는 농림식품부에서 대응을 하기를, 음식물 자체를, 잔여 음식물을 먹이지 말고 사료를 먹여야 되니까, 사료주들이 오늘 올랐다. 뭐 이런 정의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의는 논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비약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해서 엮어서 한번 해보고 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수급을 잘 보셔야 해요, 수급.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테마주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더 보셔야 되는 것이 요 분야 3번을 좀 보셔야 돼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큰 돈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3번은 좀 다르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슈인데, 자, 일단은 이런 이슈 자체는 조금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능형 반도체를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가 뭐예요? 이게 안일 비자잖아요. 메모리가 아닌 거, 메모리가 아닌 거이 말이에요.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뭡니까? 우리가 D램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쓰는 램들. 근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일본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뭐 공기청정 이런 데 들어가는 거기도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가, 비메모리 반도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산이 많아요. 일산이 수입에 쓴다고요. 요걸 이제 국내 유일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들 유니트 MCU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어부버 반도체. 이제 요거 보고 이제 어부버 반도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요게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슈가 되면서 올랐죠. 제가 이때도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새빨간 투자 시간에서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급락하고 첫 양봉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슈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FST나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텔레칩스, 요것도 소개를 많이 드렸죠. 뭡니까? 결국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잖아요. 자, 실리콘옥스. 다 한 번씩 소개했던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은 뭐예요? 이거 팹리스 업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나패스. 이것도 팹리스 업체죠.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오일 장비도 보고 있었지만, 결국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투자가 들어가는 정부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조금씩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스포트라이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제가 얘기했던 거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기업들 말고도 상당 부분 우리가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종목군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 말고도 엄청 많은 종목군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보면, 테마에 의해서, 뭔가에 대한 재료에 의해서만 많이 움직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시장에 또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그런 쪽을 공부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장이 안 해. 그래 못 하잖아요. 성향상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도 뭔가를 우리가 조금 봐줄 필요가 있다면, 결국에는 조금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이제 두세 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런 테마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미세먼지도 어땠어요? 미세먼지도 오르는 종목들 보면 유닉스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볼때 이때부터 이제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이잖아요. 12월
1월, 2월, 3월,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달, 두세 달 정도가 계속 이런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볼까요? 어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월, 2월, 3월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1월, 2월, 3월. 그죠? 그럼 백신주, 뭐 중앙 백신이 왔고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4월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지. 앞으로에 대한 파동 자체도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 사기가 사실상 잘안 사집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추천을 해드려도 못 버티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 뭐 이런 부분 자체 파동을 보더라도 조금은 뭐랄까 지속 지금은 좀더 이런 돼지열병이나 파동 자체 좀더 나타날 수 있고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더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테마도 재료 자체가 단발적인 재료가 있고 또 지속적인 재료라는 게 있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재료 자체가 또 지속적인 재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게 사실 지금 보면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뭔가 이제 특정 섹터로 딱 지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 요렇게 정리를 해주는 경제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각자 종목에 대해서만 종목별 장세 이렇게 하고 넘겨버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 자체가 지금은 조금 뜨고 있다. 오늘 뉴스에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뜨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가의 상승, 조선과 정유가 오른다. 유가도 결국 유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유가도 지금 보면,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유가를. 자, WTI 유가거든요. 요거를 이제 월로 바꿔서 보면, 자, 2008년도에 이게 여기에다가 유가가 이렇게 올랐죠. 이제 100달러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여기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 동안. 지금 유가가 빠졌죠. 2014년도에. 그 여기가 저가가 얼마? 26달러인가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가가 26.21 맞네. 여기가 이제 저가를 찍고 지금 반등 나왔거든요. 이때 제가 이델리에서 방송을 할 텐데,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 번만에 안 넘어가고, 뺐다가 다시 올렸잖아요. 저는 이게 유가가 다시 한번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유가가 쉽게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유가에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저가로 빠졌을 때 돈의 흐름 자체가 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때 흐름 자체, 플로우가 좀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유가가 다시 한번 더, 한 요런 자리까지, 일단 80달러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겠죠. 요런 것들을 유가가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엔 유가를 이용하는 업종들. 지금 보면, 여기, 조선업황이라든지, 아니, 정유업황. 이런 것들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가 있다면, 지금 유류세 인하를 써줘야 돼요. 유류세 인하 정책을. 근데 뭐, 경제 지표를 뭐100% 어떻게 또다 맞추겠습니까? 그렇게 공부 가방끈이 긴 사람들도 틀리는 것이 유가고 주식인데, 그죠? 사실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딱 써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 유가가 오르니까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지금 서민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잡아주려면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을 써버리면 사실상 차라리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미 지금 유류세 인하 정책 자체는 3개월 전부터 지금 진행이 되었고, 지금 돼가지고, 요 부분 자체는, 예전만큼에 대한 부분보다는 절반을 또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 오히려 서민들은 이 체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유가가 어떻게 됐으면 유가가 빠졌다 아직 오르고 있는 시점이니까. 유가가 빠져서 기름값이 빠졌는지 유류세 인하가 돼가지고 기름값이 빠졌는지 모른다는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방향성 자체를 뭐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의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가가 상당 부분 지금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런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을 지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선업종이 왜 유가와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조선업황,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에 대해서 건조를 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이게 아니고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거든요. 플랜트 사업은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대우조선해양의 비중이 크죠. 그렇다 보니까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는 유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가 올라갈수록 플랜트 사업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운반선, LNG 운반선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팅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 현대중공업 많이 올랐던 건 그만큼 유가라는 부분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바로 플랜트 사업에 연결되어 있고 플랜트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어디다?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요런 인과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정유주는 올랐는데 왜 화학주는 빠졌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화학주는 뭐예요? 하나 케미칼 이름이 적혀 있는 케미칼이 뭐예요? 화학적인, 화학이라 화학물이라 뜻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런 케미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학물을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이용해서 뭔가에 대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오히려 팔아버리는 이걸 화학, 석화기업들이라고 해요. 석유화학기업들.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가가 얘네들은 상당하게 그때 빠졌을 때 자 보면 여기가 이제 언제입니까? 2016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근데 2017년까지 올랐을까요? 기름을 뭐라고 했어요? 미리 땡겨서 쓴다고 했죠. 네, 자, 한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요. 2017년도에 꼭지를 치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방향 자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케미칼 관련주는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오히려 정유주들, 정제 마진에 대한 효과를 받는 기업들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S오일이나 우리가 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이런 기업들. S오일은 정제 마진이 매출에서 한 80에서 85%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2차전지 분야도 있죠. 그렇다면 요건 이제 60%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GS는 지주사죠. 그렇다면 50에서 55% 정도 요것들이 정제마진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정제마진이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대한 가격이 더 비싸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오히려 2분기에 실적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어요. 정제 마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 유튜브 영상에 또다시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폴더블 무기한 연기. 당분간 관망 필요 적어놨는데, 아 참, 제가 어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 먼저 전하고, 제가 어제 삼성을 소위 얘기하는 말로 빨았는데, 좋게 얘기해줬는데, 그 뉴스를 몰랐어요. 무기한 연기할 줄 뉴스를 저도 그것이 저한테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몰랐고 그래서 조금은 뭐랄까요 실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당분간 관망이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폴더블에 대해서 저는 엄청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 거고요.
지금 언론에 나왔던 뉴스에 의하면 일단 삼성이 연기를 했는데 언제 다시 한번 더 출시를 할지에 대한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상당한 문제로 저는 좀 인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려진 대로 화면 보호막에 대해서 뗐는 부분이 화면 보호막이 이렇게 있다면 어제까지 얘기했는 게 뭐였습니까? 이런 화면 보호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화면 보호막을 뗐을 때 오류가 생긴다. 그 부분이라면 언론에 노출됐던 그 결함 때문이라면 저는 출시 연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출시 연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여타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안할 수는 없었겠죠. 연기를 그래서 뭔가를 했죠. 그게 아직까지 언론에서 노출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중대한 결함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당분간은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그래서 오늘 OLED 관련주나 아니면 뭐 기타 부품 관련주들이 좀 빠졌어요. 네. 그래 나중에 조금 회복하는 양상이 좀 나타났지 OLED 관련주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빠졌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폴더블에 대한 출시가 연기된 바람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 반등 추이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단 자체가 이 43,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44,000원에서 한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43,000원 요런 자리 자체를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예상대로라면 넘어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악재 자체, 이런 어차피 삼성전기도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을 한 업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좀더 추가적인 하락 자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자리가 이 정도 자리 됩니다. 10만 7천원, 10만 5천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람인지라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뭐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괜히 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그냥 모른 척도 넘어가자니 그게 또제 성격상 맞지 않고 당연히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 틀린 거 틀렸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또 최대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더 최대한 정보력을 발휘해서 좋은 정보를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한국 화본인데, 한국 화본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꾸준히 이거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고, 저는 오늘 이 상승보다는 이 상승 자체가 결국에는 고가 권역을 한번 넘어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상승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올렸다는 것은 앞에 이 매물을 지금 흡수를 하면서 올렸다는 개념이라고 봐요. 이런 거래량이 상당 부분 효과적인 부분 자체를 발휘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요 기업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지금 기간의 매수세로 보셔야 됩니다. FST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장 부품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조금 높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FST, 이건 펠리클, 국내 유일 펠리클 업체죠. 결국 비메모리에 대한 삼성에서 투자를 증가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충분히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처음 최신규로 추천드린 종목군들이 아니고 앞에서 꾸준히 몇 번씩 언급을 했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 네다섯 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다 고가 권역인데 비중 조절을 지금 자리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비케어 마찬가지로 여기 또 의무기록주 관련해서 이제 신고가에 들어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횡보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지금 어제 오늘 뽑아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월봉을 잠깐 보시면 고가 자체가 어때요? 고가를 지금 돌파를 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시세가 상당해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뚫지 못한 자리가 5천원 자리야. 근데 이 5천원 자리 지금 뚫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박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올라갈 확률 또는 빠질 확률이 있는데 빠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비케어는 이제 스마트 진료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비케어. 요 유비케어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강연에도 없고 대신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요즘 시장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자잘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조바심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뭐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순환매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